대기실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개그분이 네. 나오셨어요. 예, 예. 김지선 씨. 아, 반갑습니다. 만나면 처음이죠. 처음이죠. 예, 예 어때요 예. 분위기? 분위기 괜찮아요. 예. 예. 아주 푸근하고 예. 또 특히 뭐... 좋아하는 규현 씨. 아, 네. 저희 학교 선배님이거든요. 아, 학교 선배님이세요? 고등학교 선배님. 아, 그래.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아, 고등학교 남고를 나왔어요? 남고를 나와. 어디, 어디? 영광고등학교라고요? 영광고등학교. 학교 씨고 제가 21일. 아, 진짜? 네. 아니, 그때 규현 씨가 데뷔하기 전에 정말 우리 학교에서 내놓을 만한 애가 있다. 한번 봐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저는, 아유, 쟤 힘들겠는데. 또 갈수록 예뻐지는 분이시죠. 김서연 씨 나오셨습니다. 서연 씨! 아, 예쁘다, 우아하다. 아, 너무 부끄럽네요. 저기, 권민정 씨 머리 좀 숙여주세요. 아, 그래도 그렇지. 아, 근데 우리 김서연 씨가 지금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어요. 허리 사이즈가 25라면서요? 지금 잡아봐요, 진짜. 아니라 네. 아니, 두 아이를 이렇게 연년생으로 낳다가 키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언니도 한번 연년생으로 키워보세요. 언니도 한번 연년생으로 키워보세요. 아~ 지금 전화 내고 저기요.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약 올리시는 거예요. 진짜 약 올리시는 거예요. 네. KBS를 대표하는 네. 또 한 명의 아나운서 고민정 씨 반갑습니다. 아, 듣기로는 입사 시험 때부터 이미 너무나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다들 박은영 아나운서가 아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외모도 아름답지만 마음은 더 아름다우셔서 저는 천사가 있다면 고민정 아나운서. 진짜 은영 씨가 이랬어요. 어머 저 선배는 방송하는데 왜 옷을 안 갈아입고?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이제 6개월 돼가요. 너무 웃긴 게 지금 고민정 아나운서 옷이나 이용결 씨 옷이나 뭐가 달라요? 잠깐만요. 스타일 되게 무시하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작해 이제. 누가 이 그 뒤에 계신 우리 성병철 씨 외모로는 진짜 빠지지 않은 외모. 그럼요. 제가 참 좋아하는 훈남인데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개그우먼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죠? 그럴 것 같은데. 김영희 씨도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저런 스타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직도 저런 고루한 머리 스타일 약간 고루한. 다른 게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혀 이렇게 인기가 생긴 거에 비해서 없다. 그럼 영희 씨 훈남이라면 우리 허경환 씨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빼놓을 수. 예. 그 어때요? 허경환 씨가 여자한테 더 인기가 많아요? 아니면 성병철 씨가 더 인기 많아요? 객관적으로 허경환 씨가 많아요. 아무래도 여자한테는 그냥 본인이 또 여자를 많이 좋아하시니까. 여자 많은 곳으로 다니니까. 성병철 씨는 키도 크고 몸도 좋고 그런데 그러니까 크고 잘생긴 사람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작고 잘생긴 사람이 많이 없어요. 김승현도 굉장히 잘생기고 네, 많이 준근 씨는 미리 들어오길 잘했던 생각이 자, 첫 번째 어머니 나와주세요. 아, 어머니 억자입니다. 오, 예. 네. 민요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어, 그렇군요. 네. 네, 특별히 진도 아리랑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우리 고향이 네. 저 전라도 순천이에요. 순천이요. 네. 그 저기 어머니 노래 말고 또 어머니가 잘하는 거 있으세요? 기도요. 기도. 키가 작아서 네. 우리 애들은 좀 키가 좀 컸으면 싶어서 네. 1m65는 커야 된다고 항상 기도를 했지. 어, 근데 그 커졌어요? 커졌어요. 어. 네. 잠깐만요, 엄마. 키가 아주 급한 분이 계시거든요. 저 통영에서 올라왔습니다.